돈이 또덕또덕 붙어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은 잘 벌어. 잘 버는데 본인은 굉장히 야무지게 알뜰하게 살아간다 그러는데 항상 성에 안 차는 삶을 살아. 맞아요. 뭔가 이렇게 서름이 많아서 항상 가슴에 눈물이 있어. 서름이 많아. 정말 많아요. 그냥 남들 앞에서는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예예예 웃어도 웃는 게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뭐 노래가 생각이 나 자꾸만. 맞아요. 뭔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어. 맞아요. 그런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다 나를 꽃으로 봐. 예쁘다고. 그런데 문제는 내 가슴은 아주 뭐 이렇게 쪼그라졌어. 아주 뭐 80먹은 할머니가 세상 무슨 아주 엄청난 고락을 겪고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삶을 가지고 있다 그러셔. 사는 게 순탄하지가 않았고 고생고생을 많이 했다. 고생고생을 많이 했는데 2, 3년 전부터 그나마 그래도 조금 어깨 펴고 살아가는 듯. 그래 안 그래? 맞아요. 2, 3년 전부터 아유 내가 이제 이렇게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 욕심이 여기를 해서 머무르지를 않아. 또 뭔가 본인은 어떤 커다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단 말이야. 그게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란 말이야. 네네, 그래 맞아요. 안 그래? 있어요. 근데 불안해. 내가 과연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이루고는 싶은데 계속 안될것 같아서 워낙에 포기한 적이 많으니까. 맞아요. 강단해가지고 악착같이 살아왔어. 참 주저앉을 뻔하기도 많이 했고 넘어질 뻔하기도 많이 했는데 아주 오뚜기처럼 뻣뻣 일어나고 또 넘어질 때마다 뻣뻣 일어나고 도저히 쟤는 아 저기서 못 일어날 것 같다 싶은데 본인은 뻣뻣 일어나서 살고 살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2, 3년 전부터라 그러셔. 조금 형편이 좀 나아졌어 본인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성에 안 차. 성에 안 차. 과연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뭐가 가장 궁금해서 왔어, 오늘? 제가 울지 말고. 제가 이제 또 이혼을 하게 생겼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혼을 할것 같아요. 네 생각이야. 같이 이혼하기로 합의한 건 아닌데 합의는 아직 안 했잖아. 둘이서 마주 앉아서 그래 우리 여기까지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니까 헤어집시다라고 딱 단판을 짓고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 아, 근데 지금은 별거 한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고요. 남편한테는 당연히 여자가 있고. 그런데 같이 우리 여기서 이제 헤어집시다라고 둘이 단판을 지었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그렇게 단판을 지었어? 그냥 막연하게 본인 생각에 너쟤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끝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나도 편하고. 본인 생각이야, 그게? 본인 생각이라 보여지는데. 네, 맞아요. 제 뭐, 네 생각이지. 남편이 나 얘랑 살아야 되니까 너랑 이제 그만 살게라고 딱 선을 그어놓지를 않았다 소리가 나와. 네, 선까지는 안 걷는데요. 그냥 본인이 거의 다. 막연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혼해야 되지 않을까. 네, 다시는 다시 그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네. 네 사주에 남자복이 있다고 네가 생각을 하니? 없잖아. 앞으로 남자를 만나도 저보다 못한 사람 만나. 저보다 잘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내 사주 자체가 남자가 있어도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가장을 노릇을 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남편이 100을 벌면 내가 500, 600을 벌어서 100의 부족한 남편한테 내가 채워주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야. 본인이 그걸 안 돼. 네가 그걸 알고 산대. 그러면서도 저 남자를 선택을 했고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람이다 소리가 나와. 이혼해도 별볼일 없어. 지금 이혼하나 안 하나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어. 그럼 저 사람 인생 사는 거고. 근데 법적으로 선에 딱 그어놓는다 해서 너한테 어떤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게 전혀 없다 그러셔. 그래 안 그래? 근데 맞아요. 문제는 그래도 내가 거슬리니까 이혼하면 어떨까? 근데 너 이혼하면 또 남자 또 들어와.
또 들어오는데 저보다 못한 사람 또 들어와. 근데 네가 남자를 안 만난다고 보여지지가 않아. 그 만나면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밖에서만 만나면 되는데 왜 꼭 만나면 살라 그래? 살아놓으면 또 너무 힘들고 언제까지 반복하고 살래? 그러느니 그냥 내 남편은 내 남편이야. 저기 가서 딴 여자랑 사는데 뭐를 하든 저 사람 저 사람 저대로 살게 냅두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너는 너대로. 나중에 저 사람 돌아와. 나중에 시간은 좀 걸리는데. 근데 네 사주가 자꾸 남자가 들어오는 사주란 말이야. 혼자만 있으면은. 지금 앞에서 내 남편 노릇을 안 하고 내 남편 무시를 안 해도 남편이라는 자체가 저기 어디인가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너한테 다가오지를 않고 있어. 네 사주가 네. 남자 복이 없다는 거 네가 더 잘 알아 이거서. 네가 더 잘 알아. 그리고 작년에 제가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좀 애들이 커요. 네가 낳았다? 네. 그래서 원래 어릴 때부터 제가 못 키웠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근데 작년서부터 딸들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 사는데? 아빠랑 살고 있어요. 몇 살 몇 살이야? 20살, 22살. 근데 내가 이런 얘기 참 불편한 얘기인데 왜 자꾸 누가 성추행을 한다 소리가 나오니? 이게 뭔 소리니? 성추행이요? 누가요? 네 딸 중에 하나가 적은 애가 누구한테 자꾸 그런 걸 이렇게 당했나가 자꾸 내 입에서 성추행당했다 성추행당했다 그거 자꾸 나와. 작은 딸이요? 적은 애라 그러는데 그 막 소름이 착착 끼치고 되게 막 이렇게 막 벌러져 오는 것처럼 굉장히 싫은 느낌이 지금 강하게 들어와. 네가 키워 딸들은 들여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빠 쪽이 훨씬 더 괜찮고 가정 환경 문제도 아빠 쪽이다. 네가 지금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이래저래 어렵다 소리는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것도 만나 만나기는. 네.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많이 좀 품어줄 사람이 필요해. 마음을 돈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시할 수는 없지. 돈으로 해주는 것도. 근데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누군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마음이. 뭔가 뭐 이렇게 벌러지 기어가는 것처럼 너무 싫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지금. 너무 속상해 내가. 근데 굉장히 무등생이에요. 학교도 잘하고. 지금 대학교도 엄청 둘 다 잘해. 네, 둘 다 잘해. 네가 공부 쪽으로는 괜찮아. 근데 안 배워서 그렇지. 머리는 총기는 너 닮았을 거야. 네가 굉장히 똘똘하고 사회에서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남자복이 없다는 거. 그냥 남자복이 없어. 그냥 제가 일을 만들어 갖고 일을 만들어 갖고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만들어 가지고 고생하는 건 아니고 마음이 모질지가 못해 가지고 마음이 모질지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저 사람은 그냥 저기서 저래 살게 그냥 두래. 근데 헤어지지는 말라고 그러시네. 헤어진 날에서 지금 너한테 어떤 특별한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 들어온 날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너한테 딱 들어와서 막상 뜯어보고 살펴보면 저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네 복이 그래. 남자 복은 없어. 네가 벌어서 가장 노릇해야 돼. 괜찮은 놈은 다 흘러가. 괜찮은 남자들은 다 흘러가. 꼭 어디 그냥 그지 삼태기 같은 것만 나한테 걸리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제가 남자를 그렇게 많이 만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주변에 항상 있어. 그게 밤에 일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일하면서 만나는 남자들이 좀 있긴 한데 뭐 남자를 만나고 뭐 첫 번째 남편은 7년 살았고 지금 그 사람도 버리고 나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있을 때는 별볼 일 없었는데 버리고 나니까 괜찮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너야.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 버리고 나면은 네가 후회해. 버리지 말어. 한 번은 실수했는데 두 번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니, 근데 이미 다른 여자랑 동거를 하고 있어요. 너한테 돌아온다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동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질투하거나 눈이 뒤집히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냥 네. 너는 너대로 살아라고 하지. 네. 무덤덤 하거든. 네 맞아요. 저도 뭐 별로 무덤덤해. 그냥 그러나 보다. 그리고 너는 지금 네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네. 이러고서 조금만 더 2년? 2년 정도 더 있어봐.
돌아와. 돌아오는데 네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저 여자하고 산다래도 그 지금 너의 남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그 여자하고 평생을 해로한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래. 근데 너한테 상처를 받고서 저렇게 돌아섰다 소리가 나와. 근데 돌아온대 너한테. 너한테 상처를 받고 돌아섰다 소리가 나오는데 너한테 돌아온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돌아오는 건 남편이고, 네. 너를 놓고 볼 때 네. 저 사람하고 헤어지면 후회한대. 아유, 내가 좀만 잘했으면 잡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좀만 잘했으면 저 사람 저렇게 밖에 나와서 저러질 않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네가 후회한대. 어떤 원인 제공의 빌미는 네가 시작이 시발점이 되었었나 봐.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네. 결론은 네. 그냥 저대로 살게 두고 이혼하지 마. 이혼하면 네가 또 후회해. 너 후회하고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네. 어떡할래. 또 나중에 또 결혼할래? 아니잖아. 근데 너 혼자 있으면 너 또 결혼해. 또 한다고. 진짜 결혼 다시 하고 싶진 않아. 그렇지, 지금은 안 하는데. 근데 너는 굉장히 똑부러진 성격이야. 야무지고 똘똘하고 눈에 총기도 가득하고. 근데 이상하게 남자 보는 눈은 바보 같아. 안목이 없어. 남자 보는 안목이, 사람 보는 안목은 뛰어난데 이걸 내 남자라고 판단해서 보면 그 판단이 다 흐려져, 시야가. 그게 너의 엄청난 단점이야. 그냥 남자들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별 볼 일 없이 저를 만나고 다 잘 됐어요. 그 네가 잘 돼야지. 그 그러니까요. 사람 잘 뭐래.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제가 너무 네가 잘 돼야지. 저 사람들 잘 되게 해주는데 너는 뭐냐고. 그러니까요.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슬프고 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를 위해서 좀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 근데 네가 남자 없이는 혼자는 못 살아. 저런 남자래다. 그 지금 어쨌든 저쪽에 있으니까 저게 내 남자다 그러니까 누가 네 옆에 안 온다 그래. 저 사람 떠나가고 만약에 네가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딱 되잖아. 누가 하든 네 옆에 와서 내가 네 남편 노릇할게, 네 남편 노릇할게. 네가 거기서 딱 부러지게 싫어, 나 혼자 살 거거든. 난 죽어도 혼자 살 거니까 너는 네 인생 살아. 이렇게 딱 매몰차게 하지를 못해. 네가 그래, 그럼 여기 빈자리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살아. 비워놔. 그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에이구 저놈이나 근데 내가 왜 이놈을 또 데리고 사나. 전에 그놈이 난데 이게 뭐냐고. 그니까요. 그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이 사람이 못됐다, 사람이 나쁘다, 인성이 크게 어긋나서 너랑 뭐 진짜 안 맞아서 안 산다, 그게 아니야. 근데 지금 저렇게 살아도 네가 거기에 대해서 막 질투가 나서 뒤집어지거나 그것도 아니야. 맞아요. 근데 생각은 하는데 지금 막연하게 둘이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냥 네 혼자 생각으로 한번 와서 얘기해보는 거래, 나한테. 근데 깊이 생각해. 빈말 아니야. 깊이 생각하고 네 타고난 48장 남자복이 없어. 그래요. 응. 자식복은 있나요? 자식복은 괜찮아. 있어. 있어요? 응. 말년의 복도 있고 괜찮아. 그래요? 응. 감사합니다. 말년의 복도 있고 그래도 전에 힘든 거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다 피고 숨 쉬고 살만한 대소리가 나오잖아. 전엔 숨이 여기까지 꽉꽉 막혀서 힘들었잖아. 몇 년 전만 해도.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만큼 산이 괜찮다 소리가 나와. 근데 성이 안 차. 성이 안 차는데 뭔가 자꾸 하고 싶고. 너 보살집 다니는 거 보살할래 소리 나온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걸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착수를. 너한테도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해. 그런 기운이 강해. 근데 네가 그거를 보살을 하라는 건 아니야. 네, 맞아요. 빌어가면서 앞길 열면서 훨씬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빌어가면서 열면 눈에 가득 차 있어. 참 선하게 뭐 바르게 산다고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 좀 고난이 많았어. 지금은 그래도 조금 틀이 이제 막 좀 다져졌어. 네 삶의 틀이 지금은 조금 다져져서 이만큼은 됐다 소리가 나오는데 네 성인 안 찬다. 앞으로도 네가 더 무수하게 노력을 해야만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룬다. 보여줘. 이루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지금 남편은 그대로 둬라. 헤어지고 나면 후회한다. 네. 또 궁금한 거? 애들 문제하고 이제 남편 문제하고 애들은 마음을 많이 좀 다독거려줘. 마음은 그 내년에
조그맣게 이제 제가 네일샵을 좀 하고 싶거든요. 밤에 일하는 거 좀 그만하고 애들도 많고 자격증 따있어? 네네. 네. 막상 좋아하는 일을 하고는 싶은데 네일샵이 눈이 좋아야 된다 그러던데. 네? 눈이 좋아야 된대. 눈이 많이 피곤하대. 신도가 그걸 하는데 물어보면 눈이 피곤하대. 그리고 생각보다 벌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냥 꾸준하게만 하면 괜찮은데 본인 하긴 하는 거 사람마다 다른 거고. 될까요? 잘 될까요? 제가 하는 일이. 네일샵도 괜찮고 거기다 자격증을 하나 더 딸 수 있으면 더 딸 소리가 나와. 네. 자격증을. 네. 본인이 전에 막연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 신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사람 머리 만지는 것도 괜찮대. 사람 머리 만지는 것도. 옛날에 네가 미용사를 해볼까 하고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대. 맞아요. 그치. 너는 사람의 머리를 만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소리가 나와. 네일샵도 괜찮아. 괜찮아. 몇 년에 한다 그러면 봄이 하지 말고 뭐 이맘때인지 음력으로 한 월요일이나 돼서 그때나 시작을 해. 몇 년 봄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자손님은 생일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그냥 내년 이맘때쯤 해보서 쉽게 자리 잡진 못하는데 지금 하는 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다 그래. 그리고 일단 내일을 내가 하니까 지금 그것도 내일을 내가 하는 거지만은 업종을 바꾸는 것도 괜찮아. 이제 밤 일은 좀 그만하고. 잘 생각했어. 정상적으로. 그럼. 좀. 예쁜 얼굴이야. 예쁜 얼굴인데 공을 많이 들여 본인은. 공을. 그러고 살면 돼. 알았어. 잠깐만 앉아있어. 끝났습니다.